콕TV 위촉 즉발 언터처블 사회 위협받은 정은지 TV 리포트 김이나 기자 위촉 즉발의 순간이다. 정은지가 사회 위협을 받았다. 지난 5일 방송된 JTBC 금토 드라마 언터처블에서 준서 진구분은 기서 김성균 분의 경고에 굴하지 않고 장씨 일가를 향한 진실 찾기에 돈입했다. 그 과정에서 일하 정은지 분 가사회 위기에 처했다. 이라는 준서에게 가던 중 도로에서 의문의 음주 측정 단속에 걸렸다. 음주 상태가 아니지만 음주 측정기를 바꿔치기한 의문의 경찰에 의해 붙잡힌 것.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를 하겠다고 응한 이라는 경찰차에 탔다. 하지만 이라는 경찰복을 입은 괴한에게 위협을 당하고 만 것. 일촉즉발의 모습이 공개되며 간담을 선을 하게 만들었다. 예고편에서 일하는 준서와의 만남까지 피하며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드러나 긴장감을 높였다. 그 이후 전개는 6일 오후 11시 방송된다. 김이나 기자의 네트 TV 리포트 KR 사진 JTBC 언터처블 화면 캡처.